10살 연하 연극 배우 출신의 류성재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사진까지 공개했던 한예슬. 그는 쿨하고 당당한 공개 연애로 팬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류성재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접대부였습니다. 손님과 접대부로 만나 사랑에 싹을 틔운 두 사람. 테나시아가 한예슬과 남자친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한예슬이 류성재와 공개 연애를 알린 지 일주일 만에 그가 일명 제비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예슬은 SNS 라이브를 켜고 모든 것은 소설이라면서 루머 생성에 자신의 전 소속사의 공작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6월 2일 류성재의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류성재는 불법 유흥업소에 출근하던 접대부가 맞았고 유부녀와 스폰 등 대가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류성재가 친 공사로 인한 피해자도 있다고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예슬이 새롭게 둥지를 튼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 밤 한예슬은 남자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류성재 접대부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예슬은 호스트바와 가라오케는 다르다면서 자신은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죠. 접대부가 중요하지 방이나 칸막이 유무가 본질이 될 순 없습니다. 접대부와 손님과의 연애라는 사실은 장소가 호스트바건 가라오케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류성재의 제비 행위와 오호 명품카 루머도 언급했습니다. 류성재가 제비였고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남자친구의 말을 믿겠다고 강한 신뢰를 드러냈죠. 한예슬이 류성재에게 5억짜리 명품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예슬은 본인 소유의 람보르기니를 남자친구와 공유하고 있다고 했죠. 이 때문에 류성재가 한예슬에게도 공사를 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났습니다. 당사자인 한예슬이 다 알고 사랑에 빠졌고 가라오케와 호스트바는 다르다고 정의 내린 마당에 남의 연애에 입을 댈 생각은 없습니다. 한예슬은 부끄럽지 않다고 여겼기에 접대부 출신 남성과의 교제를 떳떳하게 인정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당한 것과 무지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한예슬의 인정은 쿨함이 아니라는 말이죠. 테나시아는 한예슬의 남자친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 시민은 현행법상 남성 적개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불법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에서 일하는 남성 적개권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식약처가 민원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인정할 경우 류성재가 일했던 유흥업소는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과 로맨스 사이, 한예슬과 류성재의 사랑은 과연 끝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요?